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증권경제의 이영환입니다.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데 꼭 필요한 적당한 가격의 에너지원이 바로 이 셰일가스가 될 것이라는 논리 때문입니다. 셰일가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가스와 어떻게 다를까요? 셰일가스는 암석에 갇힌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재래형 가스와는 달리 더 깊은 곳, 딱딱한 이 셰일의 층에 매장되어 있다 보니 그동안 시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추 기술이 개발됐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셰일가스 정책과 맞물리면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셰일가스가 경기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셰일가스의 전 세계 매장량은 1,500억 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가 최대 120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풍부한 매장량 때문에 일반 천연가스의 개발 단가보다 30%나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셰일가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부활하고 에너지원 사용이 많았던 화학과 철강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고 원료 단가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도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염려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복합적인 역량 때문에 우리는 셰일가스 혁명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